짤막한 예제입니다. HTML과 도움의 차이점인데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보통 이런 HTML 문서를 서브로부터 불러오잖아요. 서브로부터 불러오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는 이걸 이용을 해서 트리 오브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트리 오브 오브젝트 혹은 트리 오브 노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도움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걸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웹페이지에서 이것만 날라온 게 아니라 보면은 스크립트에서 src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스크립트 js를 불러와서 실행을 하라고 돼 있죠. 그죠? 스크립트 js를 불러와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처음에는 스크립트도 우리의 이 dom 오브젝트 트리, 그죠? 트리 오브 오브젝트 dom 트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스크립트가. 근데 스크립트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h1 해서 query select h1, h1의 parent 엘리먼트에다가 remove child h1, child h1 그러니까 body에게 얘를 없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넣 const h1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p는 어떻게 했나요? p는 p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걔의 컨텐츠를 와일드카드로 만든 다음에 다큐멘트 바디에다가 p를 추가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h1은 없애고 까맣게 돼버렸네요. h1은 없애고 p는 추가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h1은 사라지고 p 원래 바디의 첫 번째에 있던 요소인 h1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p가 하나 추가되게 되죠. 그죠? 이러한 모습이 이랬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DOM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DOM 모델. 그러니까 HTML 문서와 실제 우리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요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HTML은 초기 처음에 페이지 컨텐츠, 이니셜 페이지 컨텐츠를 표시하고, 그죠? 그리고 DOM은 뭐예요? DOM은 커런트 페이지 컨텐츠.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적용되거나 적용된 이후의 모습을 DO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원래 DOM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DOM이에요. 이것도 DOM트리입니다. 이것도 DOM트리이고 이것도 DOM트리예요. 그런데 보통상 우리가 DOM트리라 그러면은 요 부분이 수정이 된. 그래서 지금 현재 웹페이지에 보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드들의 구성, 구조. 그것을 DOM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